지금 작동을 하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팬의 속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무선 미니 LED 타프 팬이라고 합니다. 일명 실린 팬이라고 하죠. 캠핑장에서 쓰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보통 여름에는 선풍기나 그렇지 않으면 서큘레이터를 이용합니다. 겨울에는 이런 실링 팬을 캠핑장의 텐트 천장에 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것을 여름에는 선풍기 대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는 이런 타프팬이나 실링팬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실링팬은 속도가 조금 대체적으로 느립니다. 제품을 이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내 설명서 있고, 그 다음 이제 제품 날개가 있습니다. 여기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비닐에 쌓여 있고, 제품을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박스에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품을 볼게요. 뭐가 있는지. 보시면 여기 이제 연결 USB 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게 이제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이 있고, 여기 이제 카라비너까지 있네요. 그 다음 이제 박스는 드러낼게요. 박스를 드러내면은 여기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펜이 있고, 카라비너 있고, 그 다음에 리모컨이 있고, USB 충전 단자가 있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프팬, 실링팬이라고 하는 팬입니다.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천정에 걸어놓고 선풍기 대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날개가 5개입니다. 5개고, 이게 지금 속도는 4개 정도, 1단, 2단, 3단, 4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좀 옆에 두고 보시면 되어 있고, 이제 USB 충전 단자인데 요거는 별도로 두고요. 여기에 리모컨으로도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 손으로도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여기 되어 있고, 사용하기 전에 여기 이제 안에 접촉을 차단하는 요 비닐이 있습니다. 이제 떼어낼게요. 떼어내면은 이 리모컨으로 이 팬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근처 한 50cm 정도에서는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리모컨에 여기 이제 빨간 것이 전원입니다. 전원을 누르면은 작동을 합니다. 지금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고, 지금 작동을 하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LED 타이머거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램프 들어오는 겁니다. 램프는 밑에 여기서 들어와요.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램프가 들어오고, 물론 램프를 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꺼실 수가 있고, 지금 타이머는 이걸로 해서 이제 시간을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죠.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팬의 속도입니다. 요 왼쪽에 2가 1에서 2로 바뀌었죠. 그 다음 3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저 눌렀을 때 여기 이제 4로 저 변경을 해 볼게요. 여기 눌러시면은 4로 바뀝니다. 4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팬에 바람이 세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1, 2, 3, 4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팬의 이 바람 세기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한 선풍기 큰 거 틀어놓은 듯한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실린팬과 타프팬의 약점이 원래 바람이 늦게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이 이제 단점인데, 굉장히 바람이 강하네요.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약하게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3,
2,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프 하면은 제로가 됩니다. 꺼지죠. 이렇게. 타프팬, 실링팬은 여름에는 선풍기 대용으로 천정에 이 카라빈으로 연결해서 매달아 놓고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겨울에는 공기 순환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작동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여기서 리모컨으로 올리시면 2, 3, 4 이렇게 쭉 되고요. 그 다음에 끄실 때는 여기 빨간 거 버튼 오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꺼집니다. 이렇게 꺼지죠. 그리고 이제 이 실링팬에 전등,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작동을 시켜놓고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천정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 요것도 불도 약간의 조정은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제 플러스 하면은, 보시면은 플러스 하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불도 이제 마이너스 하면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어두워지죠? 그 다음 여기 이제 타이머는 여기 보시면은 쭉 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강하게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팬의 속도, 또 돌아가는 속도도 플러스를 하면은, 맨 오른쪽에 여기 있거든요. 플러스를 하면은 2, 3, 쭉 4단계까지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쭉 바뀝니다. 이게 이제 밑에 여기 사용 설명서인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이시죠? 날라가 버리죠? 이 정도 하니까. 아, 강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 사용 설명서를 밑에 놓고 팬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날려갈 정도로 강합니다. 요 밑에 놨을 때 여기 시원할 정도로 강합니다. 이것은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약하게 할 때는 이렇게 2, 1, 이제 끌 때는 요 전원 스위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천정에 카라빈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카라비너가 있거든요.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달아나 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카라비너로 연결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자, 작동을 시켰습니다.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세기를 조정해 볼게요. 2, 3, 4. 바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아, 이 정도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천정에 걸려가지고 덜렁덜렁해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프팬, 실링팬입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대용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회전력이 심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돌아가요. 굉장합니다. 이제 약하게 할게요. 3, 2, 1. 그 다음 오프 할 때는 여기 리모컨 오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사용하기 쉽고, 그런데 이제 리모컨은 한 50cm 정도 떨어진 데서까지는 작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결 부위가. 충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타입에 꽂아서 여기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 충전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리모컨으로 이제 팬이 한 번씩 단계별로, 이 팬의 속도는 한번 누르면 1시간, 두번 누르면 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8시간까지 이것이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작동은 여기 있는 버튼으로 하실 수도 있고 리모컨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행, 리모컨행 두개다 겸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든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 날개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실리콘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팬이 돌아갈 때 손이 닿아도 손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